그리고 또는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는 갑상선 양측 옆 접. 자,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이 맡은 바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도깨비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는 있는데, 이거 세계적인 불경기 때문인지 강원도 태백의 불경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영업이 영 아니올시다, 여러분. 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 한백산 도깨비는 그 유튜버 수입이 좀 있기 때문에 저게 그래도 좀 나은 편인데, 그냥 택시만 해가지고 이렇게 버시는 기사님들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그리고 시청자님들 중에 혹시 저 유튜버 세금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이 혹시 계시면은, 한백산 도깨비가 상식이 좀 없기 때문에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백산 도깨비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그 수입이 그 조금씩 들어온다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오늘 2019년 5월 9일 날 삼척 세무서 태백 지소 하는 데가 있어요. 그 태백시 황지 초등학교 그 건너편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그 종합소득세과를 이렇게 찾아가 가지고 그 담당자 되시는 분하고 제가 그 택시를 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잡히는 거는 약 1,000만 원 정도를 벌고 있고, 유튜브를 해가지고 또 그거보다 약간 더 버는 그 정도 이렇게 수준인데, 이거 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러니까 그 담당자 성함은 잘 제가 저 체크를 못 했는데, 그 담당자님께서 지금 국세청에서 어느 정도 유명하신 유튜버들한테는, 유튜버님들께는 그 세무 안내서가 이렇게 나갔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수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하시고 나중에 이렇게 그 안내문이 나간다든가, 아니면 그 안내 절차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 하셔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가산세가 그 좀 붙는데, 유튜버를 해서 벌은 수입하고 또 택시를 해서 그 벌은 수입하고 그 뭐 최저 생계비라든가 이런 걸 그 저 공제하는 계산법이 그 복잡하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국세청의 안내에 따라서 앞으로 그 이렇게 하셔도 큰 불이익은 없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담당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유튜버 관련해 가지고 그 세금에 좀 밝으신 우리 시청자님께서 계시면은, 도깨비가 그 택시 기사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이게 또 몇 년 지난 다음에 한꺼번에 두드리 맞으면 또 엄청난 세금을 두드리 맞으면 못하나, 이런 그 걱정이 돼가지고, 근로 장려 세제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근로 장려 세제 하는 것도 신고도 할 겸, 태백 황지초등학교 건너편에 그 세무서, 그 태백 지소가 있는데, 그 2층에 올라가면 여러분, 종합소득세과 하는 데가 있어요, 종합소득세과. 거기에 가서 이렇게, 알아봤는데, 쉽게 말해 월 수입이 어느 정도 이하까지는 그 뭐 특별히 안 해도 되고, 어느 정도 얼핏 들었는데
월 수입이 뭐 얼마라고 그러더라? 500만 원 이상이라든가 하여튼 연 수입이 5천만 원 이상의 그 수입이 되게 되면은 그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이하는 뭐 2,800, 2,700 뭐 이런 거는 특별히 신고할 의무가 없다 뭐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말씀이 맞는지 도깨비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작년에 택시 기사들 속으로 그 삥땅이라는 게 있는데 삥땅. 삥땅하고 이런 거 다 합치면은 뭐 3천만 원 넘어가는데 원래 저 공식 수익으로는 삥땅 같은 거는 잡히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 그 저 근로자 원천 징수증 하는 걸 도깨비가 띄봤는데 950만 원으로 돼 있어요. 950만 원 연 수입이 950만 원으로 돼 있는데 950만 원에 유튜브 해가지고 버는 돈을 이렇게 합치니까 뭐 한 3천만 원 약간 안 되나?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오늘 저 걱정이 돼가지고 갔더니 앞으로 혹시 안내장이 나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 신고를 하시고 또 안내장이 안 나가서 나중에 문제가 좀 생긴다 하더라도 악의적으로 이렇게 세금 탈루를 하는 게 아니라면은 이 가산세가 좀 이렇게 좀 붙는데 크게 염려할 만큼은 안 됩니다 뭐 이렇게 그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도깨비는 그 저 교통 범칙금 같은 것도 안 내면은 제때 안 내면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그런 어찌 보면은 심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저 태백 세무서에 그 자 이것도 왜 이렇게 지금 날짜를 강조하는 하면 나중에 저 도깨비의 그 영상이 그 증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2019년 5월 9일 목요일 오늘 그 저 해당 사무소 태백 지소 저 삼척 세무서 태백 지소 여기로 와가지고 2층 종합소득세과 그 가가지고 한번 상담을 했어요. 자 요거 증거 또 영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또한 우리 시청자님들 중에 그 세무 상식이 또 이렇게 굉장히 밝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담당자님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가도 되는지 요거 좀 알려주세요. 작년에 그 유튜브 수익하고 이거하고 합치니까 뭐 한 3천만 원. 올해는 여러분들이 그 시청하시면서 광고를 많이 이렇게 봐주시기 때문에 올해는 연말에 이렇게 가봐야 알겠지만은 택시 수익하고 유튜버 수익하고 합치면은 뭐 대략적으로 한 4천만 원 가까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담당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부양 가족 뭐 공제 들어가고 어쩌고 이러면 이렇게 하면은 올해는 3천만 원도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거의 세금 내는 게 뭐 설사 부과가 된다 하더라도 세금 내는 것도 별로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자, 우리 저 세무에 대해 좀 아시는 분들께서 도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겁이 덜컥 나가지고 세무서를 갔다 왔어요, 오늘. 자, 도깨비의 기본 생각은 세금을 내야 될 일이 있으면 내야 된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담당자께서 아직도 그 유튜버 수익이 미미하기 때문에 전체를 합쳐도 한 3천만 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면은 굳이 뭐 그렇게 신고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태백에도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는 거의 겨울이요. 한낮에는 거의 여름 수준이라 이럴 때 우리 저 존경하는 시청자님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규칙적인 운동도 하시고 이래가지고 건강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이 최고입니다. 머니가 아무리 많은들 건강을 잃어가지고 빌빌거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림의 떡이지 그림의 떡.
건강 다음에 필요한 것이더라. 아, 이러면서. 구름도 울고 눈물 울고 눈물 조산하리 그 옛날 내가 사랑한 알고 있는지 지금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산골짜긴 물이 마르고 기름진 전복 접초에 묻혀 있네. 두 손목을 마주 잡고 정세월 속절 없이 은연간 10년이 가네 저달 바라보면서 나 혼자서 비우 설피 울고 말고 간에 어찌하여 이렇게 성객이 아니 보인단 말이냐. 아이고 성객이 보였다. 보였다 보였다. 아이고 참. 안녕하세요. 아저씨요. 야. 예, 봉제 보러 됐어요. 사랑사랑 머리방이 있다며요. 사랑사랑 머리방? 예. 사랑사랑 머리방 어디서 보긴 본 것 같은데요. 어디 풍정거래라 하는데. 풍정거래? 어디서 보긴 봤는데. 가만히 있어봐. 사랑사랑 머리방. 아니 진폐센터에서 조금 걸어가면 된다 그래가지고. 사랑사랑 머리방. 야 봤는데. 한번 가. 그 머리 하러 가세요? 예. 내가 한지수에 그지 걸어왔어요. 아 이거 머리 하는데 거기서 하면 되지. 머리 그지 걸어와. 아니요 이거 진폐센터에서 쿠폰을 줘. 아 쿠폰을. 예. 아, 한번 가보지 뭐, 뭐 좁은데 뭐 있겠지 뭐. 내가 아침에 아침도 안 먹고 병원에 와서 검사하고 이제 약 타가지고 그래 내려오면 볼일 보면 이제 오다가 그 한 별로 못 닦고 그 들리니까 조금 가다 보면 사거리가 나오면은 뭐 보면 보인다 하더라고. 아니 가보면 동네 좁은데 한 바퀴 돌아보면 나와. 이건 뭐. 기본 요금 나오는데 뭐 세상에. 여기서 봤던가 내가 한번 가보면 돼. 이쪽 골목에서 혹시 본 것 같은데. 하긴 개인적으로 머리 하면 또 돈이 얼마야? 개인적으로 뭐 싸게 하면 25,000원도 주고. 아 그래도 그게 어디요? 공짜잖아요. 어, 오셨구나. 여기도 올 새도 없어요. 그랬는데, 오늘 그 볼일 보러 오다 보니까, 집에 집도 별로 없고 이래가지고. 맞아. 이 시간 날 때 해야지. 예, 요, 마번 닦고 왔어요. 어디서 봤더라? 아이고, 세상에. 여기 있는 걸 그거 내려가가지고. 아니요, 그 밑에는 여기야. 그거 관련이 없어. 손목 미용실이네, 여기. 소목 미용실. 어디 미용실이 그 옆에 가까이 있다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돌려봤더니 그래.
아, 이거 한 바퀴 돌아보면 나와. 이거 서학골이라면은. 저 있다. 저게. 이거 내리시면 돼요. 이거요? 예, 네, 그 옆에 귀퉁이. 예.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네. 저거 맨 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라, 우리도. 아, 그래요? 그 바로 저리 쭉 돌아가면 돼요. 아, 그 귀퉁이. 응, 다행이네, 찾아서. 예, 고맙습니다. 응, 그 차 뒤로 돌아가면 돼. 예. 아줌매! 야! 코 고개! 아니 아니 왼쪽에 거 있잖아. 그 앞에 바로 고개. 아니 그 앞에 왼쪽에 거 있잖아. 고개. 아유 참. 그 옆에 있잖아. 고개 그 옆에. 그 앞에. 아이고. 여러분 택시 기사 하다 보면 별의별 손님을 다 만납니다. 여러분 아저씨 택시비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래 놓고 골목으로 들어갔다가 토까지 놓는 사람도 있고 또 아저씨 계좌로 입금해 드릴게요 이래 놓고 그냥 꽁꽁먹은 소식이 있는 경우도 있고 자, 별별 일이 다 있기 때문에 그림자 내 모습을 그리를 헤매인다 그림자 내 모습을 어둠이 내리는 길목에 서성일 때 어디 있나 보자. 불 꺼진 창가를 알아볼 때에 차 부르셨어요? 예? 차 부르셨어요? 예. 아, 외로운 날 달래 길 없네. 안녕하세요. 예, 네,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아이고, 그러시. 예. 어디가 그래 아파요? 아, 온 전신이 아프지. 전신이. 날씨가 또 안 좋아지려 그런 겁니다. 예, 바람이 이렇게 불면 더 아파. 그 맞죠. 예. 또 그럼 날 흐려지면 더 하고. 밤새 얼마나 수시고 아픈데. 맞아요. 요새 나이 80대로도 똑똑하고 잘 사는데. 그 우리 어머니도 90이거든 연세가. 그 양반도 이 날 흐려지면은 아이고 하더라고. 그 어쩔 수가 없어요. 좀 덜 아프다가 이렇게 그냥 살다 가야지 뭐. 그러니까 뭐 우스갯소리 의사들은 굶어 죽을 염려가 없다 그러잖아요. 맞아. 아니 병원 가면 다 늙어지들만 가 있어. 그러니까 맞아. 하긴 우리도 뭐 젊었을 때 병원에 다녔나 자주 왔다 그랬지. 그렇죠.
그 60 때문에 60%가 병원에 가고 70 때문에 70% 가고 80% 간다 그러잖아요. 그 나머지 20%는 아주 특이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맞잖아요. 돈이 없어 못 가거나 안 가거나 건강 체질이거나 그런 거지 뭐. 근데 이렇게 저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지만은 아프지 않고 살다 가는 게 최고야. 돈이고 뭐고 간에. 되냐고. 안 되지. 말이 그 쉬운 거지. 이게 안 되는 거야. 나이 들면은 돈 생기면 전부 병원에 갖다 주잖아요, 돈을. 병원에, 약국에, 저, 뭐요, 한약방에, 아이고, 참. 자식들 용돈 주면 전부 다 그, 안 갖다 주면 어떡할 거야. 아빠 죽을 지경인데. 갔다 오면 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서학골에 아파트 짓는다는 건 그만 없었던 걸로 돼버렸나? 몰라요, 나는. 안 해. 이건 뭐, 어떻게 안 하는 것 같은데, 돌아가.